함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사주로 볼때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하는 것인데, 오는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고요. 갑목, 을목, 병화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다섯 번째 천간.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과 토는 다시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가 두 개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양토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는데,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땅이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 하늘 나는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새가 날 때부터 날기 시작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날다가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도 뭐 나무에서 쉬기도 하고요, 땅에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땅에 뭐예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물속에 있는 고래라든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땅이 있어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존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만물이 살수 있는 터전이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흙은 어떻게 되냐면, 비옥해야지만 만물이 살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도 안 되죠. 동토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됩니다. 동토가 되면 만물이 얼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열토가 되면 토가 사하라 사막 같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땅에다 대고 뿌리를 내리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토, 땅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 땅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도록, 즉 열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죠. 수죠, 수.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줘야지만 비옥하고 사람, 동물, 식물이 잘살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양토인 무토이든 음토인 기토이든 수화의 기재를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무토기토가 생육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계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 기토가 생육을 위해서 쓰는 화는 정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더욱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토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도 병화와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라고 하는 것과 계수가 어떻게 잘 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좋은 옥토가 될수 있는 것이고, 또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토라든가 열토가 돼서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음양을 떠나서 일단 병화 계수를 쓰는 것이 좋죠. 그러면 선생님, 정화가 있으면 안 됩니까? 또는 계수가 없이 임수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병화가 없을 땐 정화를 쓸수 있고요, 계수가 없을 땐 당연히 임수마저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병화 계수를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그 최고의 선택인 병화 또는 계수가 없을 때 차선으로 정화 임수를 쓸수 있는 것이지, 얘가 얘네들이 좋아서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꽝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이죠. 꽝 대신 닭이라고 말인데, 원래 옛날에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꽝을 잡아다가 만두를 만들고, 꽝의 뼈를 갖다가 그푹 삶아서 육수를 낸 다음에 거기다 만둣국을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꽝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맛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꽝 가지고 꽝을 잡아다가 새해 떡국이라든가 만둣국을 끓일 때 꽝고기로 만두 속을 만들고 꿩의 그 뼈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꿩을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꿩 대신 닭이라도 써야지. 뭐닭 가지고 닭살 가지고 고기 속도 만들고 닭을 구워서 육수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맛은 닭보다는 꿩이 좋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못 먹어본 저 입장에서는 뭐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 할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뜻은 뭐야? 꿩은 최선책이 되는 것이고, 닭은 차선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기토가 병화계수를 쓰는 것은 최선책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 또는 계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정화 또는 임수를 쓸 수도 있죠. 그건 차선책으로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는데 계수가 없어서 병화 임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가 계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계수 정화를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서로 좀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계수를 쓰는데 정화를 같이 쓰게 되면 계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도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그래서 병화계수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맞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계수하고 정화를 쓸 때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정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계수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크게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 계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이런 경우 뭐 정화 계수를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화 계수 붙어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사주를 배합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용신을 찾을 때 목화가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 이렇게 아주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신이라고는 정확하게 병화 계수가 용신이다, 또는 뭐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세밀하게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또 이제 무토기토가 이제 병화 계수를 쓸때한 가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토, 양과 음의 구분은 뭐예요? 양은 크고 넓고 높고 방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좁고 작고 이런 좀 축소된 작은 개념을 하겠죠. 그래서 무토인 양토는 작은 토가 아니죠. 큰 토입니다. 그래서 오황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토죠. 그래서 큰 개념의 토는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다? 후중해진다. 토가 후중해지게 되면 울체가 된다 그래. 막혀버리죠. 땅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답답하게 막혀버리게 되는 것. 다져지는 운동장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불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토가 왕한데 울체돼서 막혀버리고 운동장이죠. 운동장에는 풀한 포기 자라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일간이 병화계수를 쓰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갑목을 우선해서, 갑목으로서 목국토에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소토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울취되지 않고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큰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가 있을 때 나무가 있게 되면 큰 숲을 이루어서 토로서의 아주 적합한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토와 같기 때문에, 무토기토가 많아진 갑목 을목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병화계수를 위주로 취용하게 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같은 개념이거든요. 텃밭. 그래서 이미 뭐 화초라든가 작물 같은 것이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병화 계수로만 배합하면 되겠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계수는 내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병화 계수를 아울러서 쓸때 갑목을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갑목 병화 계수를 쓴다. 선생님, 그러면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갑목이 없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꿩 대신 닭으로 을목을 이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을목은 마치 화초와 같은 것이고, 갑목은 제가 갑목 설명할 때 그랬죠. 대립목이라고 그랬죠. 대립목이 아니라 대립목과 같기 때문에, 큰 아름들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무토는 을목을 얻는 것보다는 갑목을 얻는 것이 무토
국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서와 대서로 구분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대서가 되면서부터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어저께도 드렸고 그저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진술충미월의 4개월은 모두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이보다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이 되는데, 대서전을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대서부터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이제 소서가 돼서 소서가 되면서부터 대서전까지는 미월이라 하더라. 마치 기후적인 특징은 5월과 동남다. 쉽게 말하면 몹시 뜨겁고 건조하고 화가 세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화의 기운은 많이 약해져 버리고요. 토가 왕한 토왕절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세력을 얻는 화왕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은 4월, 5월. 즉, 미월의 상반월까지 화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미월, 특히나 이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때에 무토가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상반월이 됐든 하반월이 됐든, 상반월은 화가 왕하니까, 인성의 화가 왕하니까 당연히 무토 자체가 왕할 것이고요. 대서가 지나게 되면 당연히 토왕절인 미월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니 무토 자체가 왕해지죠. 그래서 무토가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4, 5월에 무토는 인성이 왕한 것이고요. 미월은 토 스스로가 왕한 것이다.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기초로 들어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뭐 한다 그랬죠? 후중해진다. 후중해지면은 울체된다라고 했고, 울체돼서 무토 자체가 막히게 되면은 마치 다져진 운동장과 같아지기 때문에 토로서의 역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을목인 을목이 아니라 양목인 갑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해서 땅이 숨을 쉴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만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숲을 기반으로 해서 동물이 자라고 사람도 깃들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에 미토는 일단은 갑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일단 갑토로서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살펴봐야 될것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뭐라 했죠? 여름이 있죠. 여름. 그 다음에 화가 아니라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미월의 토는 어떤 토? 건토이면서 뜨거운 열토가 됐죠. 마치 사막에 있는 그러한 뜨거운 모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미월에 무토가 갑목을 얻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갑목이 뜨거운 열토의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은 그 만목이 물이 없으면 그 갑목은 어떻게 되어 있다? 고사대에서 벌써 죽어버렸다. 사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에 무토는 갑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를 얻어야지만, 계수를 얻어야지만 이 계수가 갑목을 생조해 줄 수가 있겠고, 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수 있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갑목이 우선일까요? 계수가 우선일까요? 일단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갑목을 먼저 우선해서 용신으로 치용하게 되는 것이고, 재성인 계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갑목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계수는 갑목을 보좌해 주고 무토를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수에 비해서 갑목이 그래도 무토는 왕할 때는 용신은 갑목을 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월에 무토가 약하게 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월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무토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병화로서 조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갑목 계수를 치용한다라고 하는 근큰 틀에서 이걸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병화도 뭐 천간으로 병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지로 사화도 어차피 병화의 역할을 하게 되니 천간으로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의 사화 정도 하나 정도는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미토는 같은 토인데 음토가 됐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견 또는 겁재가 되는 것인데, 토가 양토가 음투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걸 원래 겁재격, 비견격은 사주에 격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무토 자체가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으니 그냥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준걸록격을 이렇게 따지시면 다른 분들이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 뜻은 뭐다? 걸록격에 준해서 보고, 그리고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이 왕하면 울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계수로서 뭘 해줘야 된다? 갑목을 보조해 주고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나머지 글자들을 보는 것인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췄죠. 천간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목인 것이니, 비록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 갑목으로 우리가 쓸수 있으니 조금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갖출 건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지 자체에서 자수를 얻었죠. 물론 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둘다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계수는 지지의 자수가 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갑목은 지지의 인목이 되는 것이지, 비록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계수 갑목을 모두 갖춘 사주가 되죠. 하지만 투출되어 있을 때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장되어 있으니 크게 드러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자꾸 미월에 자수가 옆에 있으니 이거는 원진이다, 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자 일에 태어나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잠이 원진이 돼서 이 사람이 뭐 죽는 사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잠이 원진이 돼서 흉한 것보다는, 흉보다는 이거는 자수를 얻어서 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흉은 버리고요, 길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무자일이 아니고 다른 날에 더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잠이 원진이 되는 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에 전후로 퇴계를 해야 되는데 좋은 날이 없는데 잠이 원진이 걸린다, 이건 잠이 원진을 그런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지지의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미월에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고 조우하고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공력도 있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되는 것, 비록 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안 좋은 것은 역시나 이민년 올해 정미월의 문제는 뭐다? 정화가 있어서 임수를 자꾸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임수나 또는 정화가 기신이 되는 경우에는, 정임이 합해 있을 때는 나쁘지 않죠. 제가 그때 일간이 무토가 아니라 신금 일간이었을 때는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극하기 때문에 임수와 정화를 묶고 있는 것은 뭐 칠살을 묶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도쇠죽하는 것은 도쇠죽하는 것을 정화가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하다서 반길반흉하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미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으면은 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공을 얻게 되는데, 정화가 얘를 묶어 놓고 있게 되니 기반되죠. 임수 자체가 이제 묶여 있다라고 해서 기반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화도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탐합 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정화는 합을 하느라고 무토를 생조하지 않습니다. 탐합망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단어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임수 정화가 좀 서로 묶여 있는 것은 좀 좋지 못한 그러한 구조이긴 하지만은,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인중의 갑목을 얻고 자중의 계수를 얻은 것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의 틀은 그래도 갖추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주의 틀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 성품, 인품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틀을 갖추지 못한 사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바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제일 먼저 임자시가 눈에 띄는 임자시.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 일간이 왕이니까 간목으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고 수로서 무토를 윤토, 목을 생조해 준다라고 했는데 자월에 비록 연간에 있는 임수가 정화에 묶여 있다 손치더라도 다시 생시에서 임자시를 보게 되면 지금 대서가 지난 미월이 미월 중에서도 대서가 지난 하반월이기 때문에 하반 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안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한다.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인 경우에는 이날을 이 생시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해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임자개 같은 뭐 수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이런 경우에도 수가 많아져서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좋지 못하고요. 개해시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사주가 중화가 된다. 사주가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자기의 기량을 만방에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갑인시 또는 을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월의 무토가 왕할 것 같지만은 자수, 그다음에 인목까지죠. 특히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목의 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목의 고지, 묘진이가 목이 약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목이 원령에 통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이 갑목이 미월에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지에도 인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인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월에 무토라 하더라도 재살이 좀 왕해지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살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중병화로서 오히려 무토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왕목에 의해서 파극당하지 않는다. 물론 미월의 무토가 갑목을 치용하는 것이 용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너무 용신으로 치용하는 갑목이 너무 지나치게 과유불급할 만큼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니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뭐 화토운으로 가는 게 낫겠죠. 목운 가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어떤 경우에는 목화운이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이 아니라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을묘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 요거는 자진합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 어차피 병화 투출돼서 일간을 생겨준다 하더라도 자진수국해서 수의 기운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금수운보다는 이것 또한 목화운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태어나는 명식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생시가 아니고서는 뭐다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만약에 정사시 같은 경우나 정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생시에서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금수운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날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사시밖에 없. 왜냐 선생님 무시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눈을 도끼눈을 하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무시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잠이 원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좌우충은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일간이 좀더 세력을 얻는 차원에서 무슨 기미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잠이 원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무토가 이제 미월에 미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왕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수운으로 갔을 때이 사주가 뭐가 부족하게 되죠. 이때는 화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저는 병진시 또는 정사시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날 때는 뭐 임자, 계해시, 경신신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운으로 가는 것이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자는 병진시가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긴 해요. 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진합에 병화까지 노출되어 있고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진정사시 중에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병진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 임자 계시 여자 괜찮다면서요. 근데 임자 계시가 되면은 화토운은 괜찮은데 순수하게 수목운으로 갔을 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화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길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보면은 뭐 무척 쉬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대운까지 살펴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최소한 죽는 그날까지 대운이 안 좋아서 힘든 것은 최대한 모면해 주는 것이 태길의 출산 태길의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어떤 생시에 따라서 큰 어떤 생시에 따라서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운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니 생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